하겠어. 금닥터가 처음 받은 선물은 뭘까요? 신발이 아예 없거든요? 뉴발란스 신발 하나만 가지고 지금 몇 개월째 신고 있는데 그걸 눈치챈 어떤 구독자분이 보고 신발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. 기분이 째져. 나이키든 뭐든 무조건 나이를 먹어서 무릎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 이게 무릎이 좀 나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. 쿠션도 괜찮고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이거를 신고 출퇴근하지 않을까. 아, 은수야 왔는데 은수야? 예, 해진 적은 아니야. 원래 차분하게 하면 되는데. 아니 얼 없애야죠. 내가 이제 누가 맡겠어. 내가 맡. 임팍이면 울어버리려고 그랬습니다. 진짜. 진짜. 아, 아, 무서운데. 감사합니다. 아, 준혁 쌤, 허준혁 쌤. 감사합니다. 뒷마리 튀김 하나 시켰었는데. 네, 네,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와, 크기 봐. 개 커. 맞아요. 와, 너무 큰데.
되느냐를 생각하면 너무 살게요. 짜장. 너무 웃기잖아요. 국밥처럼. 저 원래 남자 팬이 훨씬 많아요. 네. 그게 더 심하게. 아 이런 거 이렇게 먹으면은 여자 팬이 사라질까봐 상관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제가 좀 품격 있어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. 베란다가 없거든요. 어, 깔끔하잖아요, 엄청. 베리 굿. 아, 진짜 여기 고깃집 여기 있을 곳이 아닌데. 제가 봤을 때 진짜. 제 친구가 여기 놀러 와가지고 지금도 이야기합니다. 내 목소리 또 나오나? 나오죠. 또 올라오겠네? 나무? 나무 선생님이요? 이름이? 나무? 나무 선생님? 그래서 그 뭐 이메일 같은 것도 왜요?